현재 최성의 총장은 교육학 석박사 학위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단국대학교도 수료가 아닌 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9일 동양대 측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40분이나 미루더니 발표는 겨우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총장과 달리 동양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장님 말씀으로는 나온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장님은 총장님 오늘 발표를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회피하는 동양대 관계자와 기자들 사이에 난데없는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야, 이 학교 밖으로 나가겠다 이러다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뭘 조사를 했는지, 지금까지 나온 게 뭔지, 뭘 조사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고요. 없어서 얘기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게 발표야 이게? 학교 측은 무엇을 숨기는 걸까? 우리는 동양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사실 그렇게 나간 상장이랑 수료증 너무 많은데. 근데 1년 번호도 그렇게 제각각인가요, 그럼? 제각각이죠. 사실 그 당시에 나갔던 상장, 수료증, 표창장 받은 친구들 거 몇 것만 사실 모아도 1년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사실은 크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자체 번호로 만들어서 나간 게 많죠. 조교였던 그는 동양대학교에서 상장 업무 등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수료증 상장 같은 건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본인들이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안에 양식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해까지 근무한 또 다른 조교 역시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1년 번호가 이제 제 몇 호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냥 제가 정했거든요. 임의로 정해서 항상 나갔었고 그냥 성함 순으로 저는 그냥 쭉 나열을 해서 0001번, 0002번 이런 식으로 제가 1년 번호를 적어서 나갔거든요. 최 총장은 총장 직인을 찍은 초창장 수여 사실은 모두 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그동안 모든 상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표창장 기록이 모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국 장관 딸 자료만 없다면 상을 가짜로 발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업무 편의상 빨리빨리 막 나가야 되고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 일일이 하나하나 대장에 다 기록하지 않았죠. 표창장이랑 수료증이죠? 네네. 따로 장부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 장부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조교들이 그 엑셀 파일에다가 그냥 정리만 했거든요. 몇 번 상장, 몇 번 특별히 관리하던 장부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애초에 대학 본부 측은 총장과 입장이 달랐다고 합니다. 본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났었다고 들었어요. 아, 대학 본부 회의에서 대장에 확인이 안 된 이런 정도로 자료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장을 줬으면 상장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장 대장 선생님 이거는 영문이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5년 안에 문서 인연하는데 이거가 불로 다 차. 국회에 보낸 공문에서도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라고 했던 학교 측은 총장이 갑자기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신임성이셔서 이렇게 길게 저희도 힘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2020년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여주면 되는 거고. 신분이래서 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그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요. 제가 그 선생님 뭐 뵙기도 뵀었는데 일단 뭐 그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니까. 표창장에는 상을 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 관련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딱 그 경북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어떤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봉사활동 기간이었던 2012년 여름, 동양대 내부에서 조국 장관의 딸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강의실에 올라갔다 했는데 진솔에서 다 끝나는 걸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없으니까 와 있는 거를. 조국 장관의 딸을 목격한 곳은 본관 매점 근처. 당시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하고 학생들을 인솔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2012년 여름 정경심 교수가 어학원 관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보받았습니다. 방학 동안 열릴 영어 캠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 교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메일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여름 캠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그 외국인 선생님들 이렇게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그 전후로 사실 많이 본 기억은 해요, 사실은. 영어 캠프가 끝날 쯤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표창장을 주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상 줄 사람 의논도 하고 수료증도 줘야 되고 하니까 학생이 열심히 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수료증을 줘요. 대학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람되게 학교처럼 상장 같은 거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주면 어떻겠냐 권했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PD수첩은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언을 여럿 확보했습니다. 그 무렵 최 총장과 정경심 교수 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최상수 형님도 그렇고 같이 대화 좀 만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공간에서 봤어요. 누구요? 공간에서 대학 본부. 아 본부에서 그리고 총장님하고 식사하러 만나 추가하고 간부로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받고 착하고 싹싹하고 괜찮다고 면을 잡고 싶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러고 다니면 뭐 모든 사이라고 전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최 총장과 조국 장관의 가족은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최 총장은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조국 장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 조국 교수와 표창장 논란이 있기 전 최 총장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이른바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월 20일 갔다가 준비하고 있어서 말잖아. 어떻게 갈 거냐. 갈림길에 서가 있었다. 이래. 이 좋은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함께 못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자한당 나와주겠어요. 확인 결과 목소리의 주인공은 총장의 측근인 동양대 생활관장입니다. 그 총장님하고는 원래 잘 저기 서로 잘 알고 지내신 사이세요? 아니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네,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실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아니 그 저희는 모르죠. 선생님 모릅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아니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그의 증언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함께 못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자한당 나와주겠어요. 27일에 바로 서울 올라가가 전부 다 서울 올라가 서울서 다 만났어요. 아니 그러면 뭐 최경실이 제일 가까이 지기네. 그건 했을 거 아니라요. 무야할까.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그는 조국 장관 사퇴 촉구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원입니다. 동양대가 있는 영주시는 최교일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관계자들이 동양대에서 버젓이 당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어떻게 그 이게를 여기서 네 하시네요.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고 이게 조국 그 조국 그 사퇴 서명운동. 그래서 여기 당원 원서도 있는 모양인데요. 아, 따로 있어요. 네, 당원 원서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안 아니, 여기서는 안 되죠. 최대로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국회의원 공천 받기 전에 경주 최 씨 종친회 말고 최 씨는 뭐 또 하나 남아서 최 씨들에 대한 종친회를 열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종친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로 의원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그게. 2015년 경주 최 씨 종친회가 열린 곳은 동양대 본관이었습니다. 당시 종친회 회장은 최성애 총장. 같은 종친인 최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듬해 최교일 의원은 새누리당 3선 의원을 누르고 경선에서 승리.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영주, 문경, 예천, 상계 시군의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총장하고 어쨌든 최교일 씨는 완벽한 사이죠. 변할 수 없는 완벽한 사이다. 검찰 조사 전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과 접촉한 건 사실일까?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인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 안 왔고, 나도 연락 안 했고, 왜냐면 내가 친구들 중에 정치에 한 사람은 내가 거의 안 만납니다. 아마 최규일도 내가 한 번? 그래밖에 안 만났어. 총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양대학교가 3년 전 이 노후 건물과 땅을 지자체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로 리모델링 영주 씨가 동양대의 노후 건물을 구입해 동양대가 큰 이득을 봤는데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반대하는 시 의원을 직접 불러내 최성애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어렵고 하니까 좀 매일 들었으면 좋겠다는 정도. 나를 압박 주려고 불러주면 틀림이 없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최교일 의원을 만났습니다. 최성애 총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예, 예.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다. 예, 예. 이런 저하고 상의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상의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동양대의 낡은 건물을 영주시가 매입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영주시 의원을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인터뷰 안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정보도라든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대답을 뭐 가치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